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루체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을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는 굵직굵직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져 있습니다. 어제 KB증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은행주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괜찮고요. HD현대 일렉트릭의 실적으로 인해서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도 오늘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퍼지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할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슈로 인해서 IT 반도체 관련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HBM을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 실적 이번에 좋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 어느 정도로 지금 추측 되고 있습니까? 네, 증권사의 평균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2분기 네. 영업이 5.2조 원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이제 계속 올라간 상황이에요. 뭐 5조 원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 예측하는 증권사들도 있는데 컨센서스가 올라갔던 이유는 일단 비교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반도체 부분에서 한 6조 정도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는 TSMC가 또 호실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HBM을 공급하는 하이닉스도 역시 호실적이 낮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앞서 이제 두 기업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인데 이 서프라이즈를 보고 하이닉스의 눈높이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증권사 추정치를 또 넘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의 컨센서스를 충족만 시켜줘도 충분히 호실적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DRAM 내에서 HBM 매출 비중은 20%까지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에서 AI 반도체 성장 때문에 HBM의 매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건데 이 HBM 같은 경우 DRAM 대비해서 가격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이 DRAM이 HBM에 들어가서 이제 HBM을 팔게 되면 기존 DRAM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으니까 호실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DRAM과 NAND 부분의 공급자 우위 환경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 보셨겠지만 DRAM과 NAND 가격 이미 1, 20% 올랐고 하반기 까지 더 크면 50% 이상까지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SK 하이닉스에는 당연히 웃어주는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도체 관련 DRAM과 NAND 모두 다 지금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공급자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HBM에서 SK하이닉스의 독주가 당분간 더 진행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의 소식이 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로이터통신이 엔비디아의 콜테스트 4세대 HBM3를 통과했다. 그런데 5세대 HBM3는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이러한 소식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나온 이슈부터 보면 네. 4세대 HBM3의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네. 부분인데 네, 퀄 테스트 통과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뭐가 통과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5세대가 아니라 4세대입니다. 5세대 같은 경우에는 HBM3인데 이건 이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통과된 것은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상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4세대 통과, 그 다음에 5세대 통과예요. 지금 이렇게 빨리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그 삼성전자의 뭐 기술력이 약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퀄 테스트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한 이제 정밀한 장시간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일단 지나야 되는 것이고 시간만 지나면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HBM3E, 그 다음에는 HBM3, 그 다음에 HBM3
3분기 2까지 이어서 통과되는 것이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SK하이닉스의 지위가 공고한 것은 그 HBM 시장 점유율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38%니까 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향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도 SK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위험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전자가 5세대 HBM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게 HBM3E8단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HBM3E12단의 품질 검증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서 SK하이닉스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AI 반도체는 어쨌든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로도 물량을 받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로부터 물량을 받는다라는 거고 통과된다고 해서 한 번에 대량 물량을 받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조금씩 물량을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지위는 공고합니다. 다만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것이니까 뭐 경쟁사가 늘어난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SK하이닉스 실적 관련해서는 그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일에 호실적을 발표하고 지금 주가가 더 치고 갔냐? 그렇지는 못해요. 반도체주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다음에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가는 전고점을 치지 못하고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지금 뭐 로이터 통신발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가 된 HBM3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GPU를 엔비디아 개발하는데 거기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우회 수출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어쨌든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잘 왔던 거는 독점 공급이라는 그 모멘텀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된다면 어쨌든 뭐 시장에 커지든 뭐 그런 걸 떠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확실히 확산이 될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주가에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어쨌든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인데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호재가 대부분 노출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퀄테스트 5세대 통과라든지 네. 아니면 반도체 위에 다른 사업도 좋아지는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플러스 알파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가 상승폭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SK하이닉스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퀄테스트 통과로 당장 위협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GPU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AI 반도체와 결합하는 HBM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캐파가 커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도 뭐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 AI 관련된 시장의 확장성 때문이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대선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변동의 폭이 앞으로 더 진행되진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반도체주의 악재라고 한다면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대중국에 대한 규제예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좀 위축되게 되면 한국에서는 중국도 이제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이 좀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자국의 반도체 사업 보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데 일단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 자체가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오전에 보니까 이제 뭐 지지율이 단기에 역전됐다. 뭐 이런 기사도 네. 이제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3개월간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형 IT주 매수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주가 레거시로 확장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AI, HBM, 뭐 GPU 이런 부분에만 네. 계속 시장의 포커스가 있었는데 지금 DRAM이라든지 NAND 업황도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수익성도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개선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AI 관련주는 너무 높고 레거시 관련주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키높이가 반드시 증대될 거니까 지금부터는 레거시 쪽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위치적인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가운데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장비주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을 지금부터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도체 공정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이제 웨이퍼, 산화, 포토, 식각, 증착, 테스트, 패키징 이런 과정인데 테스트와 패키징이 후공정이 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이 이제 전공정인데 후공정 업체가 계속 주목받았죠. 왜냐하면 반도체 미세화는 원래 전공정에서 보통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미세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공정에서 미세화를 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에서 좀 더 퀄을 올려볼까라고 해서 패키징 부분에서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네. 패키징을 개선시킨 게 HBM이에요. 근데 이게 후공정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전공정 업체보다는 후공정 업체가 대부분 주가가 높습니다. 전국정주는 HPSP라든지 동진세미켄, 후공정은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런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렸죠. 네, 전공정 업체들도 어쨌든 업황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공정이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고요. 핵심주로는 원익 IPS입니다.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2분기까지는 조금 적자가 나올 것 같은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매출은 괜찮았는데 고정비가 높았어요. 네, 하반기에는 그 메모리 고객사 디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게 원익 IPS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공정 장비주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탑픽으로 원익 IPS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번 주에도 현대차그룹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 좋은 실적 발표할 거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긴 한데 네.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 현대기아차 실적 발표가 내일 현대차, 모레 네. 기아인데요. 지금 합산 영업이익이 한 7.8조 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작년 2분기 합산 7.6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비싼 차량이 많이 팔렸어요. 세단보다는 SUV가 마진이 좋은데 SUV 선호 현상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죠. 제네시스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캐짐인데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을 보면 일단 전기차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판매 증가했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20% 증가했는데 전기차가 캐짐에 빠지자마자 하이브리드의 공정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이것은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을 잘 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 차가 내연차 대비해서 가격이 1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올라갈 때마다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이 2천억 올라간다라고 지금 통계로 내는데 연초 대비 현재 환율이 얼마 올랐냐? 원달러 기준 90원이 올랐습니다. 그럼 환율로만 2조 원 가까운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공장이 해외에 다변화되면서 환율 효과가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환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 기아의 호실적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이 이러한 실적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에 대한 이제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 네. 트럼프 트레이드는 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정책을 아예 폐기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당선되고 폐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문제지 현대차 기아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하이브리드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반면에 기대 요인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죠. 3분기 중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밝힐 것 같고 주주환원율을 23%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것 같고요. PER 밸류를 보면 현대차가 6배, 기아가 5배 정말 낮습니다. 밸류업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연말에는 밸류업 ETF까지 나오기 때문에 ETF 자금이 현대차와 기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현대차의 8월 CEO 인베스트데이가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전동화 전략이라든지 신차를 공개할 것 같은데 여기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전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전기차로만 평가되는 게 아니죠. 우주 분야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근데 현대차, 기아는 거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요 정도로만 평가가 돼요. 근데 여기서 로봇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 추가된다? 그럼 충분히 주가적인 모멘텀은 더 크고 끝으로 인도 IPO에 대한 가치 재평가죠. 9월부터 인도 IPO 추진합니다. 9주 매출하면서 실적 끌어올려질 수 있으니까 요 부분까지 본다면 자동차주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하고 눈여겨볼 만한 실적 섹터가 있다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섹터예요? 일단 화장품주 좋을 것 같아요. 네.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수출 실적을 보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비 18% 증가했습니다. 반기 기준 최대예요. 실제로 수치로 찍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되는 게 긍정적입니다. 기초 화장품 대비해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주 중에 CTK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뷰티 크리에이션 종목인데 화장품 콘텐츠 기획, 제품 디자인, 뭐 패키지 개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업체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지역의 일반 의약품 사업도 본격화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추가적인 모멘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으로 우리 시장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 모멘텀 오늘 오현진 팀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